비가 그치고 날이 엄청 덥습니다. 하지만 캔디 애플레드가 있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키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며칠 동안 비가 엄청나게 왔었죠. 정말 야 이게 차에 타면은 운전을 하면 진짜 10m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예. 비가 와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가 딱 그치니까 또 대단한 폭염이 또 바로 찾아오네요. 역시 이 장마가 지금 아직 다 끝난 건 네. 아닌데 이 장마가 다 끝나고 나면 지금 30도 초반의 더위인데 이번 장마가 다 끝나고 나면 30대 중후반으로 네. 네, 이렇게 무르익어가는 그런 네. 폭염을 느낄 수가 있겠죠. 네. 올해가 작년보다 더 덥다고 하니까 서울에서도 40도 위를 심심치 않게 보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벌써부터 작년이 40도였어요. 죽을 뻔했었어요. 그렇죠. 네, 이 사람이 한 저희가 한 7월 8월엔 정신줄을 놓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7월 8월에 우리 찍었나요? 아, 그죠. 그 정도로 예. 필름이 끊긴 정도로 기억이 안 나요. 예. 분명히 촬영을 하고 집에 갔다가 좀 며칠 있다 와서 또 하잖아요. 네. 집에 안 간 것 같아. 그렇죠. 예. 계속 뭔가 일을 하고 예. 있는 것 같아요. 그 착각. 그렇습니다. 집에 가도 잠이 잘 안 오니까. 그냥.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를 네, 힘들게 하는 하니까, 네, 네. 그 정도의 더위였으니까 올해는 뭐 그 정도까지는 좀 아니기를 바라는데 이게 또 더 덥다고 하니까 자꾸 네, 두렵네요 벌써부터. 네. 하지만 캔디 애플레드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엄청 이쁘네요. 네 이게 이제 여름에 그 햇살을 지독히 맞아서 당도가 쫙 올라간 앵두 같은 색깔. 네. 네. 아주 너무너무 잘 익은 앵두 혹은 체리 색깔. 체리인데 네. 완전 체리. 완전 후숙된 네. 그런 체리. 완전 체리.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색깔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계시던 캔디 애플레드하고 색감이 완전 다릅니다. 이게 좀 더 진하고 어떤 느낌이냐면은 진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후숙이 된 듯한 네. 그런 딥한 느낌.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캔디 애플레드가 아니고 올드 캔디 애플레드. 네. 약간 선지색에 더 가까운 네. 느낌. 아 이게 엄청나게 잘 칠했네요. 네. 기타 그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게 검붉은색이라고 해야 되겠죠 약간. 그래서 진짜 선혈이 낭자하는 네. 색깔 같은 그렇다고 뭐 메탈을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오히려 색감이 아주 중후하고 붉은 계통임에도 불구하고 중후하고 진중한 멋이 있습니다. 네, 그 뭐라 그러지 그 좀 양복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네네네. 네, 저는 제 취향이에요. 네, 네 이렇게 좀 제 취향입니다. 이게 진한 색이 좋더라고요. 이게 네. 재팬 팬더의 색깔인가 봐요. 네. 이렇게 아주 진하고 이 그렇습니다. 그 도색 그러니까 투명이 뭐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재팬 팬더가 무조건 진한 게 아니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그 애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창백하죠 또. 창백하고요. 오히려 색감이 그 일본의 그 느낌으로 살짝씩 그 변형이 네. 들어간 느낌이 있어요. 스카치 블론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연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캔디 애플레드 같은 경우 훨씬 딥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각 그 어떤 기타마다 색감들이 아주 독특합니다. 네. 독특하고 그게 이 기타의 어떤 또 하나의 사운드 이외의 외적인 개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존에 있는 팬더와 내가 다른 걸 치고 있다라는 느낌을 계속해서 받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아주 예쁜 네. 올드 캔디 애플레드의 클래식 50 스트랩. 가격대가 100만원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전부 다 100만원대 초반이었죠. 네. 텔레 4대를 했었는데 이번 2부에는 한번 가격대부터 살펴볼까요? 첫 시간에 50 스트랩이 99만 9천원이고요. 네. 두 번째 58이죠, 시간에 58. 네, 58 스트랩이 109만 9천원.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60 스트랩이 99만 9천원. 네. 네 번째 시간에 60 스트랩 골드 하드웨어가 113만 9천원. 대부분 다? 네. 뭐 100만원 그 언저리인데 텔레보다 살짝 가격대가 낮은 느낌. 페이즐리 같은 경우에는 130만원대로 거의 로드온 가격까지 갔었단 네. 말이죠. 이건 뭐 비싸봐야 110만원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스트랫을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더 반가운 소식이죠. 그렇죠. 텔레보다 싸게 나왔다라는 건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난 시간에 텔레 첫 시간에 그 메이드 인 재팬 그 재팬 팬더에 대해서 재팬 팬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브리핑을 해드렸으니까 그 1팬의 정체와 그 시작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 1화를 가서 네. 복습을 한번 하시길 페이즐리, 바라겠습니다. 페이즐리 문의 그거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이게 그때도 저희가 설명드렸던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크래프트인 재팬이 아니고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거 여기 써 있습니다. 네. 넥복에서 써 있는데 네. 뭐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본에서 제작부터 검수까지 모든 과정이 관리 감독하에 철저히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 정도 팬더, 차이라고 보시면 팬더 되겠습니다. 미국 본사와 맞물려 돌아가는 작업을 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 혼자 일본 혼자 만들고 막 하청 주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네. 네. 아주 공신력이 있는 그런 제작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펙 살펴볼게요. 베이스 우드 바디입니다. 베이스 우드 바디에 메이플 슬림 C쉐입 넥에 메이플 이게 통넥이죠? 통넥이죠? 네. 고토 머신 헤드에 42mm 신세틱 본넛 있고요. 지판 공률은 이게 특이합니다. 7.25인치. 이게 보통 요새 나오는 팬더는 다 9.5거든요. 9.5죠. 7.25인치는 옛날에 완전 빈티지 모델들 이제 리슈할 때나 7.25를 적용을 하는데 이번에 1팬들은 전부 다 7.25로 나와서 이 지판이 이 브라운관처럼 네, 이렇게 툭 튀어나 이게 툭 보여요. 튀어나와 있어요. 네, 네. 바로 보여요. 지판 공률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2인치가 제일 많잖아. 이게 300mm 지판 공률 반지름인데 305mm가 나오는데 반지름이 그럼 한 요 정도 되는 원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 크기란 말이죠. 근데 7.25 치면은 반지름이 184mm예요. 요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원에 호. 딱 여기 홀을 네. 네, 자른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훨씬 더 동그랗겠죠. 요만하겠네요. 그렇죠. 18.4cm 반지름이 한 요 정도 되는 원, 요 정도 되는 원에 호가 네,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막 우리 400mm 지판 공률 반지름이다. 그러면은 이만한 원이 돌아가는 거예요. 야, 이거 이쁘네요. 야, 네. 이거는 뭐 이거 한 200만 원으로 사겠다 생각 때문에. 네, 21프렛 648mm 스케일 길이 가지고 야, 있고요. 네, 커스텀 빈티지 싱글코일 픽업, 스트랩 픽업에 5웨이 픽업 셀렉터 원볼륨 2톤 네. 그리고 6세들 싱크로나이즈드 네, 트레몰로 브릿지 할 때 돼 있습니다. 98.5 98.5로 봐야 네. 되겠죠? 저희가 요 스트랩핑하고 다 같이 재니까 뭐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46 46, 이것도 70 46에 70 6? 76? 짠 75? 이건 76. 네. 네. 반전이 없네요. 네, 전혀 네. 반전이 없습니다. 네. 무게 몇 대 몇? 1, 2, 4, 5. 많이 차이 나네요. 차이가 나네요. 오늘은 탄착군이 0. 제가 더워서 그래요. 아까 화장실 갔다 오고. 이거 모릅니다, 근데. 우와! 퍼펙 아니에요? 아, 30g 차이로. 야, 이거 뭐 선생님 오늘. 지금 시작 0점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근데, 3.42. 근데 이누 씨가 틀리는 게 당연한 게요. 안 들어보셨어요? 아까 이렇게 가면서 한번 들어. 다시 한번 들어보기가 귀찮아서. 그러니까 네. 더운 거죠. 더운 거예요. 네, 이 정도 아, 이게 3.42구나. 그렇구나. 0점 감사합니다. 네. 이게 요 잠깐 드는 걸로 땀이. 그러고 보니까 요새 에어컨이 다시 좀 화력이 약해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출력이. 그렇기도 하네. 네, 그렇죠. 선생님의 얼굴에 땀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건 에어컨이 지금 시원찮다는 얘기거든요.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야, 이게 진짜 좋지 않습니까? 네, 여름이라 힘드시겠지만 좋은 연주 네. 부탁드립니다. 아, 이제 해프톤인데 이게 해프톤이 또 기가 막힙니다. 좋아요. 미드 픽업. 네. 기타줄이랑 손이랑 안 맞아. 그렇습니다. 또 해프톤. 좋네. 자. 이게 진. 마샬. 해프톤. 하유. 미드 픽업. 굿굿굿굿 리얼 굿.
옆에. 오, 야. 오, 좋다, 이거. 마샬, 야, 좋네요 이거 진짜로. 또? 또 레일라. 야. 그렇습니다. 아, 좋네요. 좀 뭐 부독한 같아요. 그래요? 아주 그냥.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텔레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일본 팬더가 이제 미국 팬더처럼 네. 각지거나 날카롭지 않고 그런 어떤 사운드가 이렇게 뾰족뾰족한 부분들을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잘 문대가지고 싹 정리정돈을 잘 해놨다. 그래서 부드러운 빈티지, 약간 수줍은 빈티지 그런 느낌의 일본 팬더만의 새로운 어떤 그 사운드의 영역을 구축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미팬과 상통하는 게 좀 많은 그런 기여도 있었고, 맥팬하고 또 이렇게 접점이 있는 네, 일맥 상통도 네. 있었고요. 그랬었는데 지금 이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에가 많이 각지거나 하이가 막 시끄럽게 쏘거나 이런 부분 없이 전체적인 밸런스가 아주 균형 있게 싹 갖춰진 느낌인데, 전체적으로 그런 스트레스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그 비닐 소리 있죠? 네. 네, 매콤한 그런 비닐 소리들이 싹 잘 묻어 있는 네, 느낌. 그러니까 그 기타 살 때 팬더 스트레토캐스터를 새 걸 샀는데 왜 나는 저 아저씨 같은 소리가 안 날까? 아, 저 아저씨 같은 소리가 좀 나는 팬더가 없을까? 그럼 저 아저씨는 산 지 한 십몇 년 됐으니까 길이 든 거죠. 네네네네. 약간 길이 들어서 나온 듯한 그런 느낌이 예, 좀 예.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 이 색상도 그렇고요. 캔디 애플 레드 좀 약간 새 거를 사서 예. 캔디 애플 레드 새 거를 사서 에이징을 시키면 예. 색상과 예. 사운드가 같이 에이징이 될 거 아니에요? 예. 네. 한 그렇게 10년 예. 묵힌 예. 소리, 예. 후숙된 소리 그런 느낌의 기타라고 할 수가 예. 있겠습니다. 블루스 들어보겠습니다. 아, 거시기 마샬로 하네. 해보죠 뭐. 네.
잘 들어봤습니다. 어, 이게 되게 사운드가 엄청 좋은데요? 아, 좋습니다. 아, 이게 아. 이 일본 사람들 은근히 락킹합니다. 네. 아, 락킹해요. 네, 그리고 그 이펙터 제가 잠깐 TS9을 살짝 섞은 적이 있는데 역시 노이즈리스 픽업까지는 안 되지만 그 TS9 밟자마자 치 하거든요. 이제 팬더는. 근데 이거는 그냥 해요. 치하면 좀 거시기 하거든요. 네, 치하면 거시기 한데 흑 한다. 네, 알겠습니다. 어, 좋네요. 제가 이걸 세팅해 놓고 안 썼네. 아, 저는 어우, 좋다. 개인적으로 가격이 제일 쌉니다만, 네. 어, 이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네, 다섯 개 했는데 우리가. 네, 지난 시간에 했던 뭐 텔레들도 네, 물론 좋았습니다만. 다섯 개 중에 1위인 것 같은데요. 네, 약간 어, 저는 그 너무 이렇게 다듬은 소리보다 네, 살짝 그걸 네. 살려준 소리가 더 괜찮지 않나 싶은데 이게 아주 적절한 느낌으로 잘 살린 게 아닌가. 부담스러운 부분만 싹 빼고 막 사포를 막 1000방, 2000방까지 가지 않고 네. 한 600방에서 어, 적당히 네. 협의를 봤어요. 그러니까 네. 지난 시간 꽤 이런 느낌이었다라고 만약... 하면 지금 건 그냥 한 요 정도 느낌? 어. 어, 요 정도 느낌? 그렇습니다. 시청자 한 주평 하나 드릴게요. 1850화입니다. 1850화 어, 리미티드 에디션 에피폰의 아, 코리나 플라잉 V 모델이었는데요. 아빌리브 아켄 플라잉 동님. 어, 저는 플라잉 V 하면 어, 또 플라잉 동님이 플라잉 V에 또 다루셨네요. 플라잉 V 하면 메탈이 떠오르는 세대라서 뭔가 예쁜 느낌이네요. 말씀처럼 하드락 톤인데 그 중에서도 70년대 하드락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시절 추억의 락들을 카피한다면 재밌을 것 같네요. 어, 제가 플라잉 V를 좋아하는 게 종류가 달라도 뭔가 락을 하기 좋아서거든요. 생김새도 그렇고. 한줄평 락킹 온 헤븐스 도어 이렇게 주셨습니다. 좋네요. 네. 좋은 어, 한줄평이네요. 연배가 좀 있으신가 봐요. 네. 플라잉 V를 보면은 하드락이 생각난다 그러면 네. 뭐 스콜피언스나 뭐 네. 마이클 쉔커나 뭐 이런 걸 지미 핸드릭스 이런 걸 좋아하셨던 분들. 네. 저랑 병호쌤의 딱 중간 정도 연배가 아닌가 네. 예상을 해 봅니다. 네. Rock, rock, rocking on heaven's door. 네, 그렇죠.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한 줄, 야 이거 진짜 돈 없어도 사고 싶은데 이거 어떡하나. 한 줄 평, 뭐 아까 저기 우리가 리뷰한 데서 드리겠습니다. 너무 곱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곱지 않아 다행입니다. 맞습니다. 생긴 색상으로만 보면 제일 고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요. 약간 락킹이요. 그 정말 어, 블러드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락킹, 있는 락킹. 락킹한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락킹은 해도 안 좋네요. 어, 저는 일미 스트랩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어두일미의 일미라는 의미도 있고, 있고 네, 일본 미국의 네, 밸런스가 좋다라는 의미의 일미 스트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이게 제일 좋지 않았어요? 어, 전 지금까지는 제 개인적인 취향에는 제일 부합하는 네, 그리고 메이플우드는 불구하고 뭐 그런 거 메이플우드에 뭐 저거라든지 이런 거 없습니다. 저는 뭐 저도 팬더 그 선생님한테 영향을 받은지라 메이플에 대한 아쉬움은 전혀 없고요. 전혀 없네. 자 소주가 냉면 몇 대면 네 99 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 심지어 99만 9천원 9.0 9.0 아 네. 이거 완전 99 네. 갑자기 99콘을 먹고 싶네요. 네, 99콘, 네. 99 크러스터. 네, 네, 이 연배를 또 얘기하는 네, 락킹 온 헤븐스 도어 같은 그런 아이스크림이었죠. 네. 99 요새도 나오나요? 99 크러스터? 뭐. 어, 네, 그렇군요. 네. 9와 아주 연관이 깊은 99만 9천원 네. 9.0 9.0. 네. 9수 기타. 네. 네. 갑자기 불길해지는 네 이렇게 입시생이 사진 않겠죠. 네 어 50 스트랫 같이 보셨고요. 50 스트랫 다음 게 물건이 물건 네 58 스트랫 199,000원 예. 10만원이 올라가는데 과연 얼만큼 퀄리티가 상승할 것인지 네 이번 스트랫 시리즈가 저는 조금 더 기대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 더블 타임스.